그런데 표정하면 유리현 씨도 빠지지 않죠. 아이유에게 뚫어질 듯한 뜨거운 눈빛을 발사하며 일명 매눈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요. 아이고. 눈빛이 나온다면 네. 제가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뜻일 거예요. 아~ 첫눈에 약간 반하고 있구나. K-POP 스타에서 그 눈빛이 자주 나왔으면 좋겠어요. 네. 아, 역시 뮤직비디오에도 눈빛을. 아, 눈빛이 아까 매눈 있는데 관음 눈빛이 좀 있거든요, 제가. 하나 더 추가가 됐네요. 네. 그쪽으로는 제가 정말 자신 있습니다. 그 매의 눈으로 좀 지켜봤던 출연자 중에서 기억에 남는 출연자가 있다면? 너무 잘 어울리세요. 저는 박예담군. 데뷔 베이비 불렀을 때 정말 너무 정말 놀랐어요. 네. 그리고 악동뮤지션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음악을 하면 재밌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번 K-POP 스타 시즌3에서 우승자가 뽑히자마자 기획사를 고르는 장면을 최초로 보시게 될 겁니다. 그러니까 바로요? 네, 그 자리에서 될 수 있어 진짜. 식사라도 같이 하는 건 맞는데. 유현 씨 자신감을 가지세요. 시즌 1, 2를 이제 마치시고 3를 준비하는 와중인데 그래도 서운했었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. 서운했던 적은 없어요. 왜냐하면 사실은 프로그램 밖에서 더 심한 얘기들을 주고받기 때문에 아. 네, 그 정도 갖고 서로 상처받지는 않아요. 아, 간혹 동생이다 보니까 제가 왜 꼭 저기서 저런 말을 해야지 라고 제가 의문점을 그렇거든요. 맞습니다. 예. 새 남자의 불꽃이는 심사 대결이 기대되는 K-POP 스타 시즌 3. 또 어떤 친구들이 나오는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희 세 명의 심사위원과 함께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빨리 보고 싶어요. 여러분들이 애타게 기다리시던 순서 스페셜 죽은의 태양. 이 17부작으로 마무리를 내린 화기애애한 종방영까지 아 뜨겁습니다. 핸디 하면 안 될까요? 꺼져. 소지섭 공효진의 알콩달콩 로맨스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드라마 죽은의 태양이 지난주에 인기리에 막을 내렸습니다. 너무 재밌었어요. 죽은의 태양 배우들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. 드라마 종방영 현장에 한방님 찾아갔습니다. 아 분위기가 정말 좋더라고요. 자 이곳에서 만난 사랑스러운 그녀 공효진 씨. 벌써 눈물을 글썽이시네요. 아니 눈물 글썽이는 게 아니라 맥주를 한 잔 마셨더니 한잔 술이 약하신가 봐요. 저 진짜 술을 못 먹어요. 그때 그 말씀하셨어요. 시청률 20% 넘으면 한밤에 TVN의 MC인가요? 맞아 맞아. 네. 엔싱 저희 하셨죠? 맞아 맞아. 근데 수영 씨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. 그래서 안 가려고요. 기분이 어떠세요 이제? 프리 타임을 가질 생각하니까 또 설레기도 한데 아직은 좀 헤어질 거 생각하니까 좀 복잡하네요. 자 이대로 헤어지기가 정말 아쉽죠. 환상의 호흡으로 로맨틱 코미디의 진수를 보여준 소공 커플. 아이스크림 주세요. 더 먹으면 우리 공실이 배탈 나. 아야해.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. 네 촬영 내내 너무 다들 즐겁게 촬영해가지고. 드라마의 가장 큰 성공 비결은 두 사람의 완벽한 케미였는데요. 실제로도 정말 다정해 보이죠. 코믹한 드라마 인터뷰하시는 분이 있나? 어둡고 우울한 거 하다가 즐거운 거 하니까 좋으시죠? 좋아요. 웃음이 인터뷰 굉장히 잘하시네요. 드라마가 끝났는데 우리 또 죽은 소지섭 씨에게도 한마디. 네. 제가 막판에 너무 떠나겠다고 계속 온고집을 피워가지고 하도 튕겨가지고 좀 미안한 마음이 있네요. 너무 고생 많으셨고 잘해주셔서 너무 즐겁게 촬영했어요. 파격적인 연기 변신에 도전한 소지섭 씨 색다른 모습으로 화제를 모았는데요. 찌질한 독설 내뱉기는 물론 나쁜 년 어머 꺼져 꺼져 단순히 그냥 꺼져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많이 온것셔서 뭘 이렇게 꺼지라 그럴까 뭐 할까 하다가 이게 제 기분 나쁘다 그래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이런 자 숨겨온 코믹 본능 대방출 내가 그 남자 잘 아는데 완전 호구야 내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숨쉬가 아주 요음을 다 댔어 자 그리고 보는 사람마저 떨리게 하는 로맨틱함까지 팔색조 매력을 선보이며 안방 극장을 설레게 했습니다 남자인 저도 안기고 싶네요. 제 기억은 스태프분들이랑 차에서 봤는데 다 같이 소리 질렀어요. 너무 멋있어서. 극 중에서 네.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어떤 뭐 장면이라든지. 아무 작은 태양. 아. 아주 재밌는 그런 커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. 로맨스의 또한 축을 담당했던 팝스타 보디가드 커플. 만나기만 하면 티격태격 다투는 앙숙이었는데요. 마침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연인으로서의 발전을 예고했습니다. 지금 이 순간들이 촬영 있었어요. 진짜 완전 마지막. 그때 누나가 그랬어요. 샵에서 울었다고. 너무 서운해가지고. 이령이는 아마
끝까지 강우를 사랑할 거예요. 꼭 전해주세요. 알겠습니다. 어쨌든 두 분 네. 네, 사랑 결실을 잘 맺으시기를. 옆에 있는.